회사 한 5년, 3년 이렇게 경력이 있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, BIM 쪽을 좀 해보고 싶어. 이런 경우에 어떻게 딱 조언을 주고 싶나요? 스텝 1! 그러면 네. 이제 내가 현업에서 네. 한 설계하면 2, 3년, 5년 차 설계를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형이 하시고 계시는 BIM 그런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막 가기 시작해. 관심이 있어. 근데 어떻게 해야 돼? 이런 분들은? 이런 분들은 과연 형이 좀 많은 질문 받았을 거 아니에요. 후배들도 있을 거고.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주시나요? 일단은 그런 실무자분들이 만약에 물어올 때는 전 첫 번째 물어보는 게 BIM이라는 거를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거의 대부분.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잘못된 장벽? 부분 시작인 것 같아요. 장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분은 제대로 된 BIM을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현하기 뭐한데 말한 것처럼 기존의 것들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.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.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.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돌아가면 어떠한 정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정보를 조금 더 매니징하고 싶어 하시게 되었습니까? 라고 물어보지 뭐 거기다 대고 무슨 뭐 3D 툴을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이미 BIM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나는 모델링이 관심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열의 일곱은 나는 BIM을 하고 싶어요?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냥 나는 모델링을 하고 싶고 이게 앞으로 좀 더 찾고 뭐 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개념이지 내가 정말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런 포인트로 좀 여쭤보면은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왜 이 네.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질문을 드리고 동시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충 예측은 했어요. 형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죠? 네.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형한테 이제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한민국의 90%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5인 이하의 어떤 네. 영세한 업체들이고 동시에 이제 뭐 국토부 막 이런 데서도 이제 뭐 BIM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제 하라고 모델링은 모르는 채로 네. 네. 하고 뭘 이런 환경에서 아 나는 BIM을 할 거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고 코딩도 익숙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설계하다가 이쪽으로 여기까지 흘러온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정보도 좀 없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자체가 나는 인포메이션을 다루고 싶은데 그걸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허가가 안 나온다거나 아 근데 이게 되게 이런 얘기하면 또 얘기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하세요. 빔이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모르겠어요. 국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그런 정책적으로 펼치는 거 좋아요. 왜냐면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빔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구석기 시대? 구석기 시대다. 오토캐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에서 가장 그냥 뻔하다라고 하는 오토캐드 사용하는 걸 볼게요. 오토캐드에서 레이어 네임도 제대로 오르가나이즈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. 현실에서는 그 뭔 얘기냐면 레이어라는 인포메이션 정말 그 컨테이너잖아요. 내가 정말 어디다 뭘 담겠다라는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의 그 정보조차도 제대로 올가나이즈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올가나이즈 하겠다? 이거 되게 좀 어불성설이에요. 그러니까 빔이라는 거를 뭔가 제 입장에서 2D CAD에서도 충분히 빔을 할 수 있어요.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냐에 따라 레이어 네임 제대로 달고 CAD 블락만 제대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그것만 정말 딱 만들어도 그 어떤 레빗이고 뭐고 다른 그런 뭐 옵티마이제이션 툴이고 다 필요 없고 그게 확실한 정보예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빔을 잘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사람의 CAD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2D에서 이런 정보들을 내가 레이어도 오거나이즈하고 CAD 블록도 올가나이즈를 다 했어. 그랬는데 아 이거를 갖다 지으려니까 CAD 플랜이라는 게 플랜별로 이렇게 레벨이 나갈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섹션이 나가. 근데 내가 정보가 이게 있는데 와 난 여기다가는 이 정보를 담을 수가 없네? 그러면 그때 3D를 가는 거예요. 그래서 3D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을 거기다 다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나야 그 드로잉 자체도 재생산이라는 표현이 뭐한데 재생산하다는 거는 그만큼 인포메이션이 올가나이즈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빔이라는 거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안 그래서 모델링만 하는 거는
물론 이제 그게 목적이 돼, 그게 어떤 다른 다음 프로세스에 인풋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만약에 3D 모델링을 한다라는 게 도면을 위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 자체가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메인터넌스가 됐든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식의 정책으로 그러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만들기 원하는 거고. 근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시작점부터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,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환경에서는 과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?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붙잡아서 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 아마 열이면 아홉이 이거는 뭐랄까 귀찮은 존재고 현실감 없고 뭐 문제 좀 비용 문제.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빔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비용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아,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, 도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시공할 때 체인지 오더도 줄고,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가장 합리화 하기 위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. 아, 그, 담을 인포메이션도 없는데 컨테이너만 만들으래, 더. 그럼 그 컨테이너 갖고 뭐 할 거예요? 귀찮잖아요. 난 지금 담아야 될 게 요만큼밖에 없어. 준비되어 있는 게. 그러면은. 근데 여기다 담아야 돼.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이게? 그러면은, 이제 되게 네. 요약해서 네. 말씀. 해주시면 설계 사무실에서 한 5년, 3년 이렇게 경력이 있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아, 비하인드 쪽을 좀 해보고 싶어. 이런 경우에 어떻게 딱 조언을 주고 싶나요? 스텝 1. 일단은 왜 BIM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네. 목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회사, 지금 현재 회사에서, 왜냐면 흔히 말하는 빔툴을 사용을 했을 때, 뭐 도면이나 이런 거를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기존에 나와 있고, 그걸 여러 가지 3D, 뭐 다른 뭐 구조나 뭐 설비나 이쪽에 코디네이션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, 본인이 생각하는 빔을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그런 코디네이션을 위한 거냐, 그러면은 그쪽에 오히려 포커싱 돼 있는 여러 가지 빔툴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순하게 내가 데일리잡이 2D를 만들어가지고 CAD를 만들어가지고 시트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쉬운 어떤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 뭐 3D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쉽게 해서 뭐 섹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제너럴 할 수 있게 나의 목적이 만약에 정말 이 2D 납품 도면이야 그러면 차라리 뭐 레빗이 됐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드로잉 제너레이션을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툴들에 조금 더 기능을 배우려고 하고 싶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배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한 경우도 많아요. 왜냐면 이미 모델링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QAQC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 퀄리티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인포메이션을 잘 포장을 하는 표현은 뭐한데 정말 그 다음 단계에 갔을 때 그 인포메이션이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가요. 뭐 엑셀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걸 연동시켜 가지고 보낸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 과정의 것들에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어보시는 분이 나는 요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 그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게 관심이 많아. 그럼 이분은 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거기에 뭐 무슨 오토메이션 모델링 툴 이런 걸 배울 필요는 없어요. 단지 그 모델링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한계점과 그 인포메이션의 어떤 그 신뢰도 그걸 이해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. 그러니까 자기가 이 빔이라는 거에서 어떤 역할을 빔이라는 걸 자꾸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거에 좀 더 관심 이건 사실은 이걸 떼놀아서라도 일반 아키텍 과거에 어떤 그 건축의 어떤 그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서도 나는 뭐 디자인 아키텍, 테크니컬 아키텍, 코디네이터 아키텍, 거기에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. 똑같은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특정 인포메이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더 아까 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툴들을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. 왜냐면은 다양한 것들이 툴 상에서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툴을 배움으로써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거든요. 도구를 배우면 그 도구의 원리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어,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툴을 배우고 좋은 툴을 자기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해도를 넓히는 측면에서. 그치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온리 망치만 되게 잘해.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야 너는 망치만 갖고 하냐?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아 망치 갖고 뭐든지 다 하면 그렇죠.
망치의 메스터야. 그럼 오히려 어줍지 않게 이거 도구 이거 말 그대로 우리 막 몇십가지 그런 툴박스를 샀는데 열어가지고 맨날 쓰는 거는 맨날 쓰는 십자 드라이버랑 맨날 쓰는 벤치밖에 없어.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.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네. 물을 좀. 아 이럴 때 누가 뭐 질문이라도 하면 좀 더 편하게 하긴 할 텐데. 아 네. 질문 빔 관련돼서 질문 저도 여기저기가 많아요. 네. 근데 빔 관련돼 가지고는 질문이라는 게 뭐랄까 모르겠어요. 그 질문 중에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된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.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빔이 뭐예요 물어보면 아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.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형은 빔 쪽 하고 그다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고 있는데 네.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전혀 이제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 질문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옳은 질문이야 하면서 좀 개념을 탑재시켜주는 그쵸. 과정도 필요하지만 필요하죠. 예, 어쨌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나? 어쨌든 그 질문을 잘못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잖아요. 그 월드 안에서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월드로 끌어오는 그 과정의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주는 것도 바른 답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약간 이 월드 안에서 필요한 답을 주고 그다음 그쪽에서 끌고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올 거냐. 그 그게 진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짜 현실적으로 해줄게요.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 빔 쪽으로 취직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럼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. 만약에 레빗이란 하나를 보세요. 요즘에 레빗이 거의 대부분 베이스 툴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레빗 공부하세요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네가 좀 너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양한 뭐 패밀리나 이런 거를 구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럼 패밀리를 어떤 식의 패밀리 툴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도 패밀리 중에서도 뭐 어댑티브 컴포넌트나 여러 가지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쓴다 그렇게 이걸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커스텀 툴을 활용해서 레빗에 애드인을 만들 수 있다 다이나모를 쓸 수 있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하는 비정형 형태의 건물을 내가 레빗에다 빌드업 할 줄 안다 그럼 웬만한 설계사무소에서 그 사람 뽑을 거예요. 그래.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돼요? 그건 모르죠. 그 회사가 그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최소한 그 정도의 그런 식의 그 레빗 하나만 따지면 그 정도의 도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뽑는 수준에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을 뽑기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. 그렇죠. 제가 사실 한 10년 전쯤에 네. 한국에 있을 때 교수님한테 몇 분 이렇게 유학 다녀오신 분들한테 들었을 때 진짜 레빗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려고. 아, 근데 그거 마찬가지예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레빗 하나를 제대로 다룬다는 거는 제대로가 이게 어려운 거지. 네,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로 배우면서 자기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. 아 이게 그거구나. 하다 보면 이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고 이게 빔 뭔가 보다라고 본인이 잘못됐든 뭐가 잘됐든 간에 이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툴 하나를 정말 끝까지 알게 된다라는 건 사실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거를 통해서 툴을 배우는 거 이외에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물론 다 베스트고 레빗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빗 하나를 정말 내가 진짜 딥하게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뭘 던져놔도 잘해 왜냐면은 자기가 그 기본의 그 베이스가 있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 뭔가 하나의 툴을 엄청 잘해 그럼 뭔가 새로운 걸줘 그러면 새로운 툴로 이 잘했던 거를 자기가 계속 그쵸. 셀프 이벨레이션 하겠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뽑아줘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걸 알잖아 그쵸.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속 자기가 디벨롭을 한다고요. 그러니까 한 툴만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 제이부터 누굴 뽑는데 나는 10개 툴을 되게 딱 미디엄 레벨까지 정말 중간 레벨까지 잘해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툴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 익스퍼트야. 툴의 한계점을 알고 있어. 이 툴은 왜 이게 안 될까? 난 그게 제일 고민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.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사람을 뽑죠. 프로그래밍 언어 똑같아. 그런 거야. 맞아. 막 이상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파이썬이면 파이썬 아니면은 뭐 하나의 언어를 진짜 완전 아키텍처가 건축에서 아키텍처 말고요, 여러분들.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하는 그 정도 파이프라인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되면 뭐 언어 바뀌는 그냥 막 그쵸.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비교할 만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.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조금씩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이야. 그리고 나 뭐 할 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. 믿고 걸러야 되는. 믿고 걸러야 되는. 그 사람들 것들은
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